네, 우리 시청자 반갑습니다. 윤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 날은 10월 6일 오후 5시 10분이고요. 오늘은 제가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한 종목에 대해서 같이 차트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어떤 전략을 잡을 수 있는지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안내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CJENM이라는 종목은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재무나 이슈나 섹터나 테마는 꼭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요. 뭐 오늘 알려드릴 CJENM 같은 경우는 코스닥인 대형주기 때문에 단타 단기로도 봐도 되지만 뭐 스윙 중량이라도 봐도 된다라는 거좀 참고하시고 공부나 연습 그리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차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좀 대응들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 단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까지 같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도 되고 좀더 재밌으실 거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트 분석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CJENM이라는 종목은 그동안 우리가 봤던 종목들하고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그동안은 차트가 막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나서 뭔가 패턴이 좀 잡히는 그런 느낌에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알려드릴 CJENM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꾸준히 내려왔어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쭉 내려왔다가 2020년도 3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고 꾸준하게 저점들은 우상향인 그런 종목이에요. 그동안에 있던 패턴들은 쫙쫙이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쫙쫙 뭐 내려왔던 뭐 횡보 이렇게 이런 애는 천천히 내려왔다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좀 완만한 느낌이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특징으로 좀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CJENM이라는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코스닥 대형주. 코스닥에는 대형주고 코스닥의 150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묵직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 등락폭이 좀 있어요. 5%대 등락폭이 그래도 좀 자주 나와주는 편입니다. 5%대 등락폭. 그러니까 하루 타점을 좀잘 잡았을 때 당일 또는 2일날 5% 이상의 상승폭은 나올 수 있다. 물론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하락도 조금은 있어요. 다른 애들 뭐한 2, 3%, 3, 4% 움직일 때 얘는 5% 또는 6% 정도 또 하락폭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물론 얘가 무조건 5, 6%씩 빠지지는 않습니다. 1, 2%, 2, 3%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에 있는 폭이 다른 대형주들이나 다른 종목들보다, 묵직한 종목들보다 조금은 있다. 그래서 조금은 재미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본 이유는 눌러주고 박스권을 잡아준 다음에 오늘 이렇게 저항대를 돌파해서 올라와주는 느낌이 있는 종목이에요. 약 15만 7천원짜리 근처에 저항대가 좀 잡혀 있는데 오늘 그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고 나서 분봉상 눌러줬었을 때 15만 7천원짜리 지지구간대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한번 공부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가져왔고요.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10만 주, 20만 주 정도 내외의 거래량이 나와줘요. 즉 당일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은 약 40만 주로 거래량이 조금 올라와준 모습이에요. 최근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최근 시장의 흐름들이 장세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CJENM이라는 종목은 양봉을 띄워서 올라와줬고 거래량도 준수하게 좀 동반을 해줬으니 기존 거래량 대비해서 이 종목 조금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패턴으로 본다면 뚫고 올라왔었을 때 전에 이렇게 빠지고 나서 박스권을 다시 한번 더 잡아주고 좀 길게 움직였던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봉상 라인으로 보면은 15만 7천 원짜리를 일단 기준점으로 잡고 더 내려와서 15만 원짜리나 아니면 15만 뭐 3천 원짜리쯤 지지권대를 추가로 시킨 다음에 전략을 잡아봐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봉상 지금 흐름들만 볼게 아니라 장세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공부했었을 때 일단 30분 봉상 라인을 그냥 최대한 살려보고 손실 라인을 조금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 여기서 장세가 안 좋다라는 거는 최근 증시가 빠지기 시작했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에 1, 2%씩 빠지고 이러니까 너무 단타 단기의 포지션을 넓혔을 때 조금 불안할 수 있다. 손실 라인이 커지게 되고 손절 라인이 커지게 됐었을 때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어렵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으니 차라리 조금 타이트하게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앞쪽에 박스권 자리까지 생각하면은 일봉상 라인을 잡아볼 수 있겠지만 저항대 뚫고 올라왔었을 때 이런 캔들
최근에 장세가 안 좋으니 분봉상 타이트한 라인을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대가 조금 촘촘하게 좀 깔려있는 편이에요.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자리. 16만 2천원 오늘 고가 자리.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구간이 16만 7천원 자리.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게 17만원. 17만 1천원 자리. 뭐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저항대가 촘촘촘촘촘촘이 깔려있어요. 그러면 CJENM이라는 종목이 좀잘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뚫어야 되는 저항대, 즉 고비들이 많아요. 그러면 분할 매도를 좀더 잘해야 되는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오늘 고점 자리가 지금 앞전에 있는 정자리 맞고 떨어진 게 살짝은 불안하지만 어쨌든 종목이 좀 저항대가 촘촘히 있구나. 오늘 1차적으로 저항대를 뚫고 올라왔으니 뭐 이거 나름대로의 또 메리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리트를 가지고 분봉상 라인들을 잡아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15만 7천 원 자리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고 현재 지지구간대로 다시 한번더 분봉상 받아줬다. 그 라인이 어디? 이렇게. 그리고 15만 8천 원 근처에 이렇게 오늘 주가들이 머물러줬다. 버텨줬던 지지 라인대가 하나 있고요. 16만 원 자리 때 분봉상 저항 라인대가 있고 오늘 종가 자리까지 형성이 되어 있으니 나쁘지 않겠다. 또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 CJENM을 봤고요. 내용들 정리된 거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16만 1900원, 16만 원, 15만 8천 원, 15만 7천 원. 이렇게 4개의 라인을 우리가 볼수 있는 라인. 전략을 짜볼 수 있는 라인이고, 이탈했을 때 위험을 쓰냐는 15만 6500원. 다 5틱 정도 넓혀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장세 흐름이나 뭐 갭상승, 갭하락하는 거에 따라서 이탈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요 정도 일단 틀 정도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일봉상 저항대를 뚫어줬고요. 금일 거래량도 발생되면서 코스닥에는 대형주 그리고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위에 저항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할 매도 전략을 좀잘 세워야 될것 같다. 그 다음에 오늘 증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봉 떠준 것도 긍정적인데 밑에 보면은 기관들도 매수를 살짝 해준 느낌들이 좀 있어서 오늘 약간 또는 당일 단타 하루 이틀 정도의 한번 흐름들을 볼수 있겠다. 일봉상 지지관대를 잡으면 15만 원 정도까지 넓혀봐야 되지만 장세가 안 좋으니 조금 타이트하게 전략을 잡아야겠다까지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CJENM에 대해서 약간 차트 분석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봤는데 이런 것들 좀잘 참고해서 좀 재미나게 신나게 차트 공부도 추가적으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도전 영상, 도전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